의문의 사내들에게 쫓기는 한 남자. 그는 누구이며 무슨 사연을 숨기고 있는가?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날짜는 2013년 여름. 지금은 2014년 1월.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정석아, 있나 안나? 얼른 나와 밥 먹으라.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침. 대체 이곳은 어디인가?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? 이렇게 기억을 잃고 낯선 가족에게 정착하게 된 정석. 아따, 인자 손맛이 최고요? 아, 야, 아들 뭔데? 이 집의 주인인 유태균, 그리고 그의 아내 이가영. 하숙비도 올랐는데 우리도 고기 좀 구웁시다. 오빠야, 그냥 처음으라 맛만 좋구만. 이종사촌지간인 박선중과 권은경. 아야, 조용히 처음으란께. 아, 다크여른이 왜 반찬 투정하려고 그런데요. 한방을 쓰는 장은혜와 문다혜.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족들. 라벨 안 보이나 저기? 홍총아, 내 말 좀 들어봐봐. 내가 올 겨울에 우리 하숙집 식구들 따뜻하게 지내라고 하려고 스톱을 사물었어. 이놈한테 내가 에너지 라벨 보고 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? 어? 받냐 안 받냐? 어? 어? 야, 네가 사랑한 스토브는 한 달 요금이 14만 4천 원. 내가 주문한 거는 5만 9천 원. 이 무식한 가시나야. 이게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거야? 어? 잠깐만. 아, 내가 한번 볼게. 잠깐만, 제가 한번 볼게. 아, 찾았다. 바로 비밀은 이거였네.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겨울철 보조 난방 기구인 전열기. 혹시 전열기에 붙어있는 에너지 라벨 읽는 법을 아시나요? 에너지 라벨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세 가지. 소비 전력, CO2, 그리고 금액인데요. 소비 전력은 제품을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력의 평균값을 의미하고, CO2는 소비 전력만큼의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금액은 한 달 동안 제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 금액이랍니다.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. 전열기의 에너지 라벨은 3000W 이하용 라벨과 3000W 초과용 라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3000W 초과용 제품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를 포함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데요. 따라서 금액만 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비 전력을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전열기구를 구매하실 때는 금액보다는 소비 전력을 확인하시고,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금액 옆에 가정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. 따라서 일반용 전기스토브를 가정에서 사용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전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. 그게 뭔데? 겨울철에 가정에서 즐겨 쓰는 다양한 전열기들. 에너지는 얼마나 소비되고 사용요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? 전기스토브의 한 달 평균 사용요금은 약 44,080원.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 온풍기는 약 76,927원. 겨울밤의 오랜 동반자 전기장판은 약 23,376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됐네요. 그러니까 그 보조 난방기구인 전열기는 전기도 많이 먹고 요금도 많이 나오는 거죠.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 잊지 마세요. 맞다, 우리 정석이 그만 똑똑해 부르구만. 그렇지? 전열기 사용 최소화하고 살 때는 꼭 이거 에너지 라벨 확인하고. 스마트한 전기 사용, 에너지 X5 사대가 간다!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정석의 한마디, 에너지 X파일 수사대가 간다. 과연 우연히 나온 말이었을까? 참말로 걱정이 돼. 며칠째 일이 누워있노. 신분조회도 안 되고 연고도 없고 이거 짠 일이고. 인자도 나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지? 당신도 그래 생각했노? 하, 잃어버린 우리 아들이 다 지금쯤이면 요만할 낀데. 의문의 사나이 정석.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?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? 환기 좀 시켜라! 버터 좀 끄고! 전기요금 이번 달 아주 폭탄인데!
반바지야. 까붓다. 아니 자꾸 또 이런 일이라고 말 한 번 안 해. 오케이. 야.